안녕하세요. 송우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이제 미인풋고추하고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늦게 심어서 그런가 영 가물어서 이제 못 크다가 이제 장맛비 맞더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새싹이 잘 나오면서 이제 고추 오늘 두 번째 땄나? 예, 두 번째 좀 땄습니다. 이게 이제 미인풋고추라는 건데 요 앞에다 제일 먼저 미인풋고추를 한 10폭인가 12폭에 심었는데 여기는 한 폭이 타 죽다가 다시 깨나고 이제 저 뒤는 요 뭐 피망, 그 다음에 미니 파프리카, 자색고추, 꽈리고추, 또 안 매운 아삭이고추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근데 늦게 심어서 그런가 영 못 크다가 이제 조금 또 이제 크다 하더니 너무 다부룩 해가지고 지금 이발한 것만 이렇게 떼어내야지 가운데가 꽉 차가지고 잘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주먹을 땄는데 이렇게 이제 겨까지에서도 막 이렇게 다 여네, 이거 봐. 근데 이 미인풋고추가 노지에 하우스에 심으면 물론 더 좋지만 노지에서도 그렇게 막 질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래도 이 작물이 또 잘 크고 잘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인풋고추를 이제 면전체 저희가 이제 심어서 따먹고 그리고 또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종을 길러서 이제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또 여기 현장 판매할 때 오셔서 이제 미인풋고추 아시는 분들은 꼭 몇 봉씩 사다 이제 심으십니다. 그래서 이게 맛도 굉장히 좋고 또 일반 풋고추 맛도 나면서 또 조건이 별로 안 좋고 잘 가꾸지 못해도 이거는 빨리 매워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거 심으시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혈당도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풋고추가 또 먹을 만큼 굉장히 크고 또 구불구불하고 또 열리기도 많이 열리고 또 노지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병도 별로 잘 안 나고 그래서 그냥 몇 포기씩 심으시면 아주 1년에 안 매운 저 풋고추를 아주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작황이 작년 같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 따먹을 것 같습니다. 꼬부러졌네. 색깔도 굉장히 짙고 또 이 풋고추가 굉장히 연하면서도 단맛도 있고 빨리 안 맵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미인풋고추 꼭 기억하셨다가 봄에 모종 사러 오실 때 몇 포기씩 심으시면 아주 실컷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뭐 가꾸는 건 일반 고추랑 똑같이 그냥 거름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고랑에 비료 조금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심어놓고 이제 멀찌감치 한 점씩 떼어서 여기다 이제 파고서 비료만 넣어주시면 뭐 특별하게 뭐 해결할 건 없고 단지 이제 벌레지 약을 안 주면 이제 벌레들이 이제 담배나방에 이제 구멍을 뚫고 도로 파먹으니까 요 위에다가 이제 저도 여기다 할 건데 막걸리 트랩을 저 아래만 해고 여기는 아직 못 했는데 여기도 몇 개 해놓게 되면 약을 덜 줘도 이제 그 담배나방에 그 막걸리 트랩에 빠져 죽어가지고 이제 더 농약 안 준 또 풋고추도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매일 며칠 한 번씩 따서 드시는데 여기다 막 농약 같은 거 막 줘가지고 따서 드시기도 그러니까 여기다 막걸리 트랩을 몇 개 딱 해놓으면 거기 가서 막 저 담배나방이 알을 못 갈리고 빠져 죽으면 고추가 벌레를 안 먹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노지고추 그렇게 심었다가 아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얼른 빨리 여기다 해놔야 되는데 별로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 안에다만 한 20개 지금 해서 이제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인풋고추 굉장히 맵지도 않고 혈당도 내리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 미인풋고추를 좀 많이 심으셔가지고 하루에 풋고추 몇 개씩 따드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무척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인풋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